호이맨 칼러.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말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네 번째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상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집주인 시몬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제자는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분개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도 더 넘게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고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격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은 군중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빙 둘러앉은 제자들의 싸늘한 반응에 마리아는 당황했을 법도 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만 두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란 말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장사를 위하여 예수님 몸에 미리 기름을 바른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각주에 보면 허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마르다는 애찬준비로 마음이 분주했고 예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 때문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만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옥합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가장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장사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준비한 것을 보면 그녀의 가정이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돌 무덤에 묻혀 있었던 것도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들만이 돌 무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돌 무덤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의 장사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으며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했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그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문이 닫혔다고 했고 11절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지만 12절에서 신랑은 냉정하게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등과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형상이 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지어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기는 신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기는 신부는 산의 아이와 천 열매들입니다. 이기는 신부가 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술라미가 되어 주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 생명의 즐거움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